제43회 본인권 장애인 날 행사를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일근 인사드리겠습니다. 4년, 5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우리 그 색소폰 연주 내 마음 별과 같이 우러나 열풍화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연주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따라 이 곡들이 제 마음을 조금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노래나 음악을 이렇게 들을 때 기분에 따라서 신날 수도 있고 또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곡은 제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우리 경북 분위군이 이제 7월이면 대구시 분위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였던가요? 오늘 이 분위군 장애인날 행사가 경북 분위군 장애인날 행사 마지막 날입니다. 네. 내빈스럽게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식전에 다녀가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참 기분이 별로입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경북 군의군 장애인날 행사 마지막 행사인 이날에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면 더욱 즐거운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교육이 있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 선거 때가 되면 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선거 때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볼일들 보죠. 조금 전에 우리 김진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주에는 장애인 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365일 매일 장애인들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분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열 군수님께 큰 박수 주십시오. 장애인 헌장을 들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에게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장애인들의 권리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장애인들, 특히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생각하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장애인들의 편견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편견이 없어지는 그날 진정 우리 장애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을 여기 분위에 있는 장애인 단체 장님들 또 장애인들 지금까지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분위군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장애인의 복지가 얼마나 향상되어 있습니까? 김진열 군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군에는 국민의 10%가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10%면 모든 정치인들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큰 숫자입니다. 분위군 우리 장애인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 이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쳤을 때 분위군의 복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우리 김진대 군수님께서는 아주 마음이 묻어가시고 넉넉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대 군수님께서 대구에 통합이 되면 반드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 정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2027년이면 착공을 한답니다. 2030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길 기원을 해야 되겠죠. 네.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작은 군이었습니다. 네. 울릉도 다음이네요.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서 아마도 가까운 영천시 보면은 더욱 크게 발전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장애인 여러분 대구에 가셔도 영원한 우리 군인분 장애인들은 경북의 사람들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다같이 힘을 합치면 네, 우리 장애인의 복지는 향상 된다고 믿고 또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장애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